안녕하세요, 희주입니다. 네, 여러분 제목에 보시다시피 이번 영상은 간만에 올리는 학교 브이로그인데요. 학교 브이로그 많이 좋아해주시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코로나 학번이잖아요. 진짜 뭘 안 했는데 벌써 고학년이 된 거예요. 뭔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제 대학생활을 기록하려고 앞으로 더 자주 찍고 많이 올리려고요. 오늘은 수업 두 개 있고 하나는 교수님의 개인 사정으로 녹화 강의로 바뀌었는데 아마 이따가 학교 라운지에 가서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빨리 갈아입고 학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탄 거라 얼음 다 녹았지만 저는 열주가입니다. 저 매일 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학교에 오면은 새 찔 리가 없어요. 다음 수업은 다른 건물에서 들어서 지금 있는 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진짜 밤이 돼야 예쁜 것 같아, 더. 그쵸? 굿모닝. 지금의 시간은 7시 조금 넘었는데요. 어제 결국 3시 반쯤에 공부 다 끝나고 이제 잤는데 3시간 안 되게 못 자긴 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숙면을 못해서 지금 컨디션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도 조금 내려고 이게 새로 산 니트도 같이 입어줬어요. 이게 아베르 스튜디오에서 산 건데 색깔도 그렇고 디자인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방금 준비하면서 잠을 거의 다 깼고 이제 집에서 공부 조금 더 했다가 슬슬 학교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따 학교 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시험 다 쳤고요. 이따가 언니랑 점심 약속 있는데 지금 잠깐 시간이 나서 일단 여유 가서 쉬려고요. 근데 요즘 너무 춥다. 지금 12도예요.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입증되었습니다. 저 방금 언니랑 밥 먹고 이제 언니는 수업하러 갔고 저는 다음 수업까지는 1시간 반 정도 남아가지고 일단 집에 들렀어요. 요즘 학교도 다니고 영상도 주기적으로 올리고 싶어서 편집을 매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 개강해서 하루에 3-4시간씩 자는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조금 먹어서 그런지 뭔가 바쁜 만큼
건강을 더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원래 장이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이제 식습관까지 불규칙적이면 진짜 안 되는 거 마음으로 너무 잘 알겠지만 너무 일정이 계속 차있다 보니까 고민이었거든요. 요즘에 비엔알신이라는 유산균을 접하게 됐는데요. 제가 요만큼 먹었는데 꾸준히 계속 먹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제품이다 싶어서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하게 됐습니다.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아시죠? 얘는 장 건강뿐만 아니라 체지방 감소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성분이 너무 발음이 어렵고 꼬여가지고 제가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비엔알신은 국내 최초로 식약처 기능성 인증을 받은 체지방 감소 유산균이고요. 주 원료가 한국인 모유에서 유래된 거래요. 인체 적용 실험 결과에서도 체중 감소, 복부 내장 지방 감소, 섭취 전후 대비해서 체질량 지수 감소까지 여러 가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인이 되어서 더 신뢰 가는 것 같아요. 하루에 두 캡슐 섭취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끝! 저 교실에서 처음 들어봐요. Hello. Ask your friend like 권진정. 안녕하세요. 땡땡땡. 사랑합니다. 저는 코코넛 추가하고 자스민 그린티 시켰고요. 언니는 일본에서 엄청 인기가 많다는 호치밀크티. 일탈 같아요. 약간 패션 느낌. 맞아. 끝나는 게 모르잖아. 12월. 아, 맞아, 맞아. 11월 2일까지. 저도 요즘 너무 바빠서 친구도 못 만나고 계속 혼자만 이렇게 편집하거나 공부하니까 입이 간질간질했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엄청, 맞아요. 엄청. 맞아, 맞아. 친구 만나면 약속을 잡는 것도 좀 그러니까 역시 이럴 때는 학교 친구. 맞아요, 맞아요. 최고지. 언니는 번개로 만나는 게 좋아해요? 응, 거의 약속. 그러니까 미리 잡는 거 말고 그냥. 그게 더 부담스러워. 근데? 해주면 좋은데. 역시 비. 역시 비로. 저는 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번개로 만나는 거 재밌어요. 약간 잡아서 할지 생각하고 구매하는 그것도 설렘이고. 그냥 노는 게 좋아. 뽀로로입니다. 공부는 싫어. 아, 공부는 싫어. 방금 시험 치고 왔는데 근데 뭔가 딱 보고 나니까 형타가 오더라고요. 질문이 약간 애매해서 많이 쓰긴 했는데 제가 쓰는 답안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망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기말 잘 보면 되죠. 그러고 나도 약간 이제 이 소리 너무 지겨운데 내일도 시험이 있어요. 오늘도 역시 카공할 예정이고요. 근데 오늘은 시험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기념으로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을 잡았어요. 그 이전에 일단 편집할 게 조금 있고 공부할 것도 좀 있어서 약속 시간까지 계속 활일할 것 같아요. 저 진짜 거들어가지고 어제인가 며칠 전에 진짜 샤브샤브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이 뽀뽀 먹자고 해가지고 바로 달려갔죠. 근데 저 사실 아이디라우가 처음이거든요. 말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진짜 실제로 먹는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또 배고픈 만큼 기대가 됐네요. 근데 아직 안 나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가 다음 달 예.
너무 잘 깨지고 와 너무 好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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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
全台人喺度望佢，望佢搞。我覺得佢好食，好食啊！但係冇乜驚嚇。佢有好多香港式嘅甜品，有雙皮奶，有楊枝甘露，有其他嗰啲手搖。嗌咗個奶茶芋圓，雙皮奶，有布丁，有仙草，有椰果，哦、有大芋圓、細芋圓，係咪西米露同埋有？係啊，個奶茶好飲啊！嗯，係咪好重奶味？好滑喎！